우리 신 이태양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타자 부분은 빠른 다리 유재신 선수. 유재신 선수가 잠시 후에 올려드릴 것. 유재신 선수의 유니폼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마킹 없어요. 유재신 선수 마킹이 없어요 또? 유재신. 말해야 이제 또 오윤 선수. 오윤 선수 하나인가? 있어요 저 오윤 거. 아니면 이태양 선수. 이태양 선수 있으세요? 어디 계세요? 올라오세요. 이야, 이럴 수가. 오늘 개 탔네. 빨리 와있어. 이태양 선수의 친인척은 아니시죠? 아, 이태양 선수의 장점. 이래서 나는 이태양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웃몸이 너무 멋있다. 투구폼이 멋있다. 또 하나. 셔플 댄스를 잘 친다? 아, 이태양 선수가 셔플 댄스를 잘 쳐요? 진짜로? 아, 선수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욕먹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태양 선수에게 한번 음악은 준비돼 있으니까 팬이시죠? 같이 함께 오케이? 오케이? 연습 한번. 예,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돼. 셔플 아무거나 하나 들러주세요. 예. 우리 셔플 좀 연습은 끝났어요. 자, 유재신 선수의 열혈 팬이다 나는. 오늘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진짜 유재신 선수의 손을 한번 잡고 누구세요? 유재신 오시고 급하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이런 열정. 유재신 선수 마킹이 없어가지고 매진을 썼어요. 내 집으로 썼어. 이게 뭐죠? 유재신 뭐죠? 재신 꽃인데요. 재신 꽃인데 꽃 몰라서 안 쓴 거 아니군요. 일부러 예? 아 글자를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썼다고요? 안 물어봤습니다. 성원찬 그냥 꽃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옆에 그림 보고. 아 유재신 자 여러분. 자 이태양 선수 팬 일로. 이태양 선수의 장점은 투구폼이 멋있고 셔플 댄스를 잘 춘다. 유재신 선수의 유재신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유재신이요? 잘하는 그냥 머리 염색하시면 말하는 거지. 머리 물이 잘 들었어요. 유재신 선수를 만나보면 꼭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고요. 나는 선수랑 친구잖아요. 근데 강정호 선수랑 친구야? 87년생 아니야? 맞아요? 87년생 동갑내기? 얼마 안 해요. 딸. 친구는 친한 사이가 친구 아닌가? 딸. 얼마 안 해요. 연도가 같은데 동갑내기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근데 강정호 선수 초반에 잘할 때요. 같이 동갑인데 안 막 열등감 같은 거 안 느끼고 그랬는데. 라이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나이니까. 아. 강정호 선수 잘하는데 잘하는데 그 열심과 같은 느낌에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 근데 물어보지 마. 아니요 죄송해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의 여긴 사람들만의 비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마킹이 갸량해서 유재신 선수 사이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깨끗한 승리 아주 시원한 승리로 함께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LG죠. 승리의 주인공이 올라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다 이제. 자 좋아. 먼저 우리 김선수에게 네, 히어로즈 불야구단 노건 기사님께서 금일봉 전달이 있겠어요. 먼저 유재신 선수에게 그리고 이태양 선수에게 박수 많이 주시고요. 예, 수고해주신 히어로즈 불야구단 노건 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양 선수 오늘 중앙에 또 깔끔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인사부터 처음 올라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이태양입니다. 멋있게 네, 신사의 품격 버전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양입니다.
이태양 선수 특별히 팬분이 올라왔어요.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유일하게 이 많은 분 중에 이태양 선수의 저지를 딱 잊고 계십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하죠? 이 팬분이 왜 이태양 선수를 좋아하냐 했더니 첫 번째, 투구폼이 너무 멋있다. 두 번째가 셔플 댄스를 부르셨습니다. 팬분이 대단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혼자 치는 게 아니라 팬분이 같이 쳐준대요. 팬들에게 오늘 수은 선수의 기쁨을 셔플 댄스로. 이태양 선수에게 5초만, 딱 5초만. 기본 스텝만. 자, 음악까지 이태양 선수 앞을 하! 조만간 엘로이에서 만나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태양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시고요. 역시 팬들. 자, 이태양 선수께서 우리 팬들에게 주는 선물의 사인을 잠깐 해주실 동안 우리 유재신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인볼에 사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개 다. 자, 유재신 선수. 아, 나이스 앤돌이. 항상 열심히 하세요. 시합 안 나가니까 열심히. 우리 팬들에게 오늘 승우 선수 시상식 처음 올라왔으니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신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남은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4강. 무조건 가을야구를 위해서. 네. 유재신 선수 부탁 기대하세요. 유재신 선수를 사랑하는 팬이 저기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우승이야, 우승. 유진 선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직접 매직으로 썼어. 왜 그러지, 빨리. 재신 꽃 이렇게. 아, 이분에게 우리 유진 선수도 사인 보내줘. 사인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 그동안 왜 본인이 자꾸 찍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선물 받으시고 뭐 친구분 계세요 혹시? 여기요. 아, 거기 계세요? 이태양 선수하고 기념처럼. 가면 되셔야지. 그 얼굴을 가려고. 올리세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자, 그 입만 가려주세요. 입만 가려. 눈만 보여주시고. 네, 눈 전화 보내주시고. 네. 자, 우리 유재신 선수의 친구분 어디 계세요? 친구분. 허그?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비키세요? 아, 예. 네. 자, 야, 이태양 선수가 직접 사인볼 선물로 드리겠고요. 자, 유재신 선수가 직접 사인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신 선수의 말대로 4강을 위해 우리 선수들 이 더운 여름에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유재신 선수, 이태양 선수 열심히 했다고 다시 와서 함성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토일 홍경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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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이런 이벤트 많이 했어요. 요즘에 더위 때문에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힘내서 더 많이 이기고 4강 갔으면 좋겠어요.